지구촌 한민족 여러분, 국내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민족 하나로의 강준영입니다. 오늘은 한민족 방송 한민족 하나로 공사 창립기획 우리들의 사랑방, 여기는 동포방송입니다로 인사드립니다. 90년 전 우리나라는 경성방송국 개국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여섯 번째로 정규방송을 시작한 나라였지만 국권을 빼앗긴 상태였다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경성중앙방송국은 광복 뒤에 서울중앙방송국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1973년 3월 3일 한국방송공사로 전환해서 공영방송기관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이 바로 저희 KBS 한국방송의 창사 기념일입니다. 국내에 사는 이주민이 150만 명을 넘으면서 이제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가 됐는데요. 그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 늘었다는 겁니다. 오늘 한민족 하나로에서는 공사 창립일을 맞아서 한국에 온 이주민과 동포들이 한국에 잘 적응하기 위해 만든 방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잠시 뒤에 만나뵙고요. 먼저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미키와 김승기가 함께 부릅니다. 당신이 그리워질 때. 때론 나만을
한민족 방송 한민족 하나로 공사 창립 기획 우리들의 사랑방 여기는 동포방송입니다를 함께해 줄 초대 손님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에 사는 중국 동포의 시름을 달래주는 한중방송의 중국 동포 아나운서 삼총사 세 분이 오셨습니다. 리화실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보옥 아나운서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순자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세 분은 뭐 같이 활동하시 니까 잘 아시죠? 네, 그럼요. 네. 예. 그럼 방송도 함께 진행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그러시군요. 또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음악 방송의 몽골어 DJ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버트 갈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음악 방송 하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죠? 보통 네네. 일반적으로 방송하면 뭐 소식을 전하고 이러는데 음악 방송을 하신다니까 아주 더 그 특이한데 하여간 여기 네 분 그리고 저까지 다 방송 진행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방송 진행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중방송이 언제 생긴 겁니까? 한중방송은 2014년도에 2014년도 네, 설립됐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 삼총사는 이제 시작한 지 1년 7개월 됐습니다. 아, 1년 7개월 됐군요. 네네. 그럼 방송하신 지 1년 7개월 세 분이 네네. 하신 지가 그리고 우리 몽골어 DJ 버트갈 씨 음악방송은 얼마나 된 거예요? 저희 음악방송은 생긴 지가 벌써 8년이 됐어요. 아, 8년 되셨어요? 네. 네. 그리고 몽골어뿐만 아니라 세계 8개 국가 언어로 지원되고 있는 유일한 국내 방송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문화 음악방송이 네. 이제 몽골어를 하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동포 아나운서 삼총사. 중국에서도 아나운서 하셨다고 들었어요. 각각 어느 방송사에서 활동했는지 우리 윤순자 아나운서는 어디서 계셨었어요? 중국에서. 예, 저는요 흥령강성 조선말 방송국에서 예 아나운서 겸 기자로 한 30여 년간 아유, 일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예. 뭐 이 방송 이런 게 하나도 낯설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김보옥 아나운서는 어디에 계셨었어요? 예, 저는 먹능시 방송국에서. 우리말 방송 25년간 했습니다. 25년 방송, 네. 30년 방송. 그다음에 우리 이화실 선생님은요? 네, 저는 그 흥룡강성 아성시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겸 기자로 30년 했습니다. 30년, 30년, 25년. 버트갈 씨는 방송 진행하신 지 몇 년 됐어요? 전 3년 됐습니다. 아, 이 방송이 생긴 지는 8년이 됐다고 들었는데 네. 그럼 이제 3년간 하셨고 그러면 이 방송활동이 처음 방송활동 시작하신 거겠네요? 네. 전공이 원래 방송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네, 원래 뭘 전공하세요? 저 학부 때 경영학을 전공했고요. 지금 행정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아, 경영학을 하시고 네. 행정학을 또 했는데 방송을 하시는 거군요. 네. 네. 그 우리 동포 아나운서 삼총사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한국에 오신 지가 다 몇 년들 되셨죠? 우리 이화실 아나운서는 네, 얼마 되셨어요? 저는 이제 2009년도에 나왔다가요. 중간에 한번 들어갔다가 네. 다시 2014년도에 다시 나왔는데 한 도합 한 근 6년 됩니다. 6년 지금. 정도 되시고. 네. 우리 윤순자 아나운서는요? 네. 저는요. 2012년에 예, 정년 퇴직하고 예, 곧바로 한국으로 남았습니다. 김보호 네. 아나운서는 얼마 되셨어요? 네, 10년 됐어요. 10년. 네. 그럼 여기 와서 새로 만나신 거죠? 중국에 네. 있을 때는 뭐 같이 이렇게 어울리시거나 그럴 기회가 없으셨죠? 네. 전화통화를 계속했어요. 아, 전화통화로. 네. 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이 저희 KBS 창립 기념일입니다. 버트갈 씨는 KBS 많이 들으세요? 보기도 하시고? 네, 저는 KBS 라디오를 새벽 2시에 나오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제 노래를 좋아해가지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거 약간 옛날 노래들인데. 네, 제가 2008년도부터 한국어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좀 꽤 됐어요. 네. 근데 저한테 한국어 가르쳐준 선생님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셔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려면 한국 노래 트런트 이런 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된다. 네, 그러셨군요. 그러셔서. 네. 네, 우리 윤순자 아나운서는 그 전에 중국 계실 때도 많이 들으셨어요? 어떠세요? 네, 저희 기억으로는 제가 한 12살 때부터 예 하면서 방송을 들은 것 같아요. 뭐 입을 쓰고 그렇게 가만가만히 들은 예, 기억이 있어요. 뭐가 좀 기억이 남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있으세요? 뭐 김삿갓 뭐 그런 프로그램 나름이에요. 그렇죠. 네.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한민석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그걸 이제 옛날부터 많이 계속. 듣던 거 돼가지고 네. 그걸 네.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와서 진짜 한민석 하나로 좀 이제 좀 듣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뭔지는 네. 모르지만 네. 네. 앞으로는 진짜 열렬한 팬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동포 삼총사 아나운서가 하는 프로그램도 궁금한데 어떤 프로를 어떻게 하시는지 채널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거 궁금합니다. 지금 그 한중방송 주요 이제 그 프로그램은요. 그 주간 뉴스 있고요. 네. 그다음에는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있고 소설 코너. 그리고 시와 함께 하는 세상. 삶의 이야기 그리고 빵빵 가족 노래방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인터넷 방송으로 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김보옥 아나운서가 한국 오신 지 제일 오래됐어요? 네. 그 10년 되셨는데 사실 중국에서 아나운서도 하고 기자도 하시고 오래 했지만 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방송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예. 한중 방송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방송하는데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뭐 방송이라는 게 24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모든 프로를 다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요 필요한 부분만 하시잖아요. 온종일 자기 직업이 또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전문 방송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 윤순정 아나운서는 그러면 방송하시는 거 말고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지금 저는 가느 불고기 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화실. 네, 저는 지금 가사 도우미 하면서 애들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주말에는... 일도 하시면서 네. 이렇게 또 방송을 하시는군요. 네네. 네. 그 김보옥 아나운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예, 저는 간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간병 예.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예. 전부 일선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또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말 방송을 하시는 거니까 정말 두 가지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다시 이렇게 한중방송 이렇게 딱 앉았을 때 막 감개가 무량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랬죠. 처음에 한중방송 참관 갔는데 가서 이제 그 스튜디오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셋이서 앉았어요. 네. 앉아가지고 우리는 처음 만났거든요. 한국에 네. 와가지고 그 전에는 네. 알았지만은 그래서 모여가지고 우리 셋이서 이제 수다를 떨었어요. 네. 수다를 떨고 시큰 떨고 이제 나왔는데 우리 이걸 녹음을 한 거예요. 근데 네. 우리는 몰랐는데 그래서 아이고 이거 한 개 풀어 해도 되겠다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서두화 결말만 이제 붙이면 되겠다고. 이래서 다시 우리가 들어가 서두화 결말을 다시 녹음을 했는데 이틀 후에 이게 방송으로 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첫 번째 방송이 이제 탄생한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한번 들어보고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는 아나운서 삼총사 김보옥, 윤순자, 이화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봄맛이 살랑살랑 손짓합니다. 아기처럼 아장아장 걸어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춘삼월에 여성들이 마음에도 꽃이 핍니다. 벌써 3월이네요. 그렇죠. 3월은 여성들의 가장 행복한 달이며 마음의 꽃이 활짝 피는 달입니다. 네, 우린 여성들이 행복해야 나라와 가정이 행복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백세 방송 인생 이 노래를 불러보는 것이 어떨까요? 좋아요. 좋아요.
주제 같은 것도 정해야 무슨 수다를 떠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주제를 정하세요? 우리 윤순자 아나운서. 네. 제가 알기로는 예, 국내에 체류한 동포들이 약 한 75만 명이고요. 예, 네. 서울에 한 45만이고요. 그렇죠. 영등포, 구로, 금천 등의 전남권에 18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동포들이 우리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예, 특히나 예를 들면 우리 대림동이 연안에 그 쓰레기랑 제대로 못 처리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네. 어떻게 우리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네. 이런 주제를 우리 많이 지금 아, 방송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 실제로 방송 들으면서 아 내가 그 방송 때문에 이렇게 좀 변했다 뭐 이런 거 들으신 거 있으세요? 네. 그 우리가 한번 저기 전세 월세 이 화제를 둘러싸고 한번 이 방송을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방송을 듣고 직접 이제 그 지금 한국에 나와서 월세로 생활하는 분이 아이고 내가 미리 이 방송을 들었으면은 내 지금 그 보증금 못 받아가지고 지금 너무 지금 애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거 뭐 법적으로 이걸 찾을 수 있었을 건데 하면 너무 좋았다고 네. 지금 예, 후회 들어가지고 이랬으니까 앞으로는 네. 정말 더 열심히 듣겠다고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 그런 있고요. 것들이 큰 도움이 되는 거지. 예, 저희 방송에서요 그 한 분이 한국에 와서 아주 열심히 살고 예 그리고 아들 딸 지금 다 대학 보내고 그리고 자격증도 많이 땄어요. 네. 무슨 예, 그 한식 자격증도 따고 예 그 이런 방송 나간 다음에 한국에서 돈 벌어서 망탕 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한국에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 예 이런 방 이런 예 전화를 많이 네. 받고 있습니다. 방송에 아주 네. 긍정적 변화가 네. 있는 거죠. 네. 우리 버트갈 씨는 아까 경영학 하시고 그러면 지금 행정학 한다고 그랬으니까 학생 신분이세요? 그러면? 네. 지금 원생이에요. 대학원 석사과정 네, 다니시는 거예요? 맞아요. 결혼해서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학교에서 남편을 만났거든요. 만나서. 네. 네. 어쨌든 이제 결혼 주부가 됐어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 음악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우선 한번 또 우리 버트갈 씨 방송도 한번 좀 들어보고 또 나머지 얘기를 나눠보죠. 삼베천호 이렇게 문득 선석치다 선석치다 보건대 자료를 떠끼를 볼린 혹시면 불만 야가 떠끼지 배나 선석치 않는다 자료를 오늘들이 함께 있니 도와서 또 침벌띵 자기야이마 안녕하세요. 다문 음악 방송 몽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작곡은 벌떼 편지입니다. 네. 방송 들으니까 어떠세요? 몽골어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저도. 예, 아주 뭐 되게 싹싹하고 네. 부드럽네요.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니까 한국분 같아요. 그것만 들어보면. 근데 몽골말이 굉장히 빠르네요. 네. 속도가. 맞아요. 몽골 사람들은 원래 조금 빠른 편인데 제가 그중에서 조금 더 빠른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방송 성격은 제가 조금 발랄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 좀 살렸으면 좋겠다고 피디님께서 처음부터 저한테 요청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우울하거나 처진 분위기에서 제가 방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그 즐겁게. 네. 항상 즐겁게. 그 왜냐하면 몽골 사람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네.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인구가 300만 명밖에 그렇죠. 안 되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3만 7천 명이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엄청 많은 비율로. 거죠. 그런데 이게 뭐 흔치 않잖아요. 네. 몽골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라도 들어서 힘내라고 또 음악을 통해서 네. 네. 그래서 항상 발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지금 이제 주로 노래 쪽을 많이 들으시니까 버트갈 씨는 본인의 음악 DJ로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선곡하거든요. 아. 작가분도 도와주실 때는 있으시지만 보통 제가 선곡하고 그리고 몽골어 방송이잖아요. 네. 몽골 음악 들어야죠.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몇 년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막 나온 음악들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군요. 한국 음악에 네. 적응하느라 바쁜데 또 몽골에 또 새로 나온 음악을까지 듣게 되면 바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깔끔하게 2014년 이전에 그냥 하고 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방송이 있는데 금요일에는 조금 신곡 좀 넣어주는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저희는 음악 방송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몽골 사람들을 위한 소식도 알려주긴 네, 해요. 네 그렇군요. 그럼 어디를 네. 하면은 우리 버트갈 씨 방송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저희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스카이라이프 이런 주파수도 있고요. 또 어플리케이션 있어요. 전화기 어플리케이션 있고 네. 또 우리 홈페이지에서 들으실 수 있어요. 다시 듣기도 가능하고요. 아, 그렇군요. 네. 한국에 살면서 이렇게 방송하니까 어떤 게 좋으세요? 아무래도 같은 나라 사람들한테 좋은 말들 들려주려고 항상 애쓰고 또 이제 한국 문화를 모르는 것들 때문에 혹시 네. 안 좋은 상처라든지 기억이라도 남지 않길 바라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좀 한국에 살면서 주의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또 이제 한국어를 또 이제 가르치려고 좀 노력하죠. 네. 방송에서. 그렇군요. 노래 한 곡 듣고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하용이 부릅니다. 홀로 가는 길. 차마 떠나가리라
한민족 하나로 공사 창립 기획 우리들의 사랑방 여기는 동포 방송입니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중방송의 중국 동포 아나운서 삼총사 이화실 김복 윤순자 아나운서 그리고 다문화 음악방송에서 몽골어 DJ로 활약하는 버트칼 씨와 함께합니다. 이 방송하시다 보면 팬들이 생기잖아요. 버트칼 씨 혹시 나 당신이 하는 방송 많이 들었어요. 막 이러면서 그 좋은 감정이나 이런 걸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아, 네. 저와 같은 결혼 이민자분들도 많으시고 유학생들도 많으시고 또 합법적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저를 많이 듣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주부들하고 또 이제 노동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는 눈 뜨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방송이 24시간 내내 돌아요. 반복되면서. 그렇군요. 그분들 잠자기 전하고 이제 눈 뜨고 나서 절로 모든 것을 시작한대요. 잠잘 때도 너무 외롭잖아요. 네. 왜냐하면 또 집안 어떤 사람이 모르는 촌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또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를 들으면서 힘이라도 내고 또 이제 몽골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 네. 또 주부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삶의 이야기,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문화 충격이라든지 부딪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에 네.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방송이 단순히 음악 방송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름만 네. 음악 방송이지만 삶의 이야기가 계속 돼요. 네. 네. 우리 동포 삼성사 아나운서들은 프로를 좋아하는 팬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 나 참 이거 좋다. 당신들 이런 거 하는데 좀 이렇게도 해봐라. 막 이런 얘기들도 듣고 그러지 않으세요? 네. 네. 주로 우리는 그 한중방송 대화방이 또 있고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저 주변의 그 동창들이랑 다 따로 이러면 SN으로 다 있고 하는데 거기서 항상 이렇게 듣고 나면은 이젠 응원의 문자가 옵니다. 네. 뭐, 아유, 오래됐는데도 이렇게 목소리 들으니 옛날 그 중국에서 듣던 목소리 그대로이네요 하면서 네. 그리고 뭐, 아나운서 삼총사, 뭐 이화실님 짱입니다. 네. 뭐, 이렇게도 하고. 어쨌든 응원의 메시지가 많이 들어와요. 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에도 또 이제 듣는 분이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래 듣고 나서는, 너무 고맙다고. 어떻게 네. 저게 고국에까지 가서 이렇게 방송을 하냐고. 너무 네. 자랑스럽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가. 그렇군요. 예, 종종 들어옵니다. 연락이 안 되던 사람을 찾거나 뭐 이런 경험 없으세요? 보통 방송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잖아요. 예, 그런 게 많지요. 네. 예. 저는 뭐 찾으려 생각했는데 방송 듣고, 어떻게 거기서 방송까지 다 하는가. 네. 정말 자랑스럽다. 네. 어느 때 만나자. 네. 이렇게 해서 친구가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방송을 하시면서 얻게 된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게 무슨 금전적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예. 한국 생활이 더 뭐 활발해지고 풍부해지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제일 좋으세요? 첫째는 예, 젊어져요. 예, 전에는 그 일하면서요 아주 그 따분했거든요 생활이. 그리고 네. 방송하면서 그 녹음하려고 할 때면 시장도 좀 해야 되고 젊어 보여야 돼. 그 마음이 아주 즐거워요. 네. 예. 그리고 또 우리 그 삼총사들 함께 모여갖고, 예, 또 같이 녹음한 게가 옛날에 우리 그 중국에 있을 때, 예, 그때 우리 젊었을 때, 예, 그 방송하던 그 시대에 그 현상들이 막 눈에 떠오르고, 예. 네. 예, 아주 이제 순간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문화 생활도 아주 다채로워졌어요. 네. 네. 그것도 네.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거죠? 예, 네. 활력소가 되죠. 네. 네. 사실 지금 이 자리에 나온 네 분은 한국말을 아주 잘하고 또 한국말이 어려움이 없으니까 뭐 방송 진행도 하고 물론 이제 뭐 몽골어로 DJ를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듣다시피 아주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의 고려인 동포들도 많이 와 있는데 이분들은 한국어를 잘 못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분들은 방송을 전혀 못 듣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이 고려인 동포들 역시 자신만의 채널을 가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려인 동포가 많이 사는 광주 광역시에 고려 FM이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오늘 이 고려 FM을 운영하는 고려인 마을 지원센터의 이천영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려 FM 언제 개국했나요?
지난 2월부터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을 받아서요. 네. 방송을 지날 그 고래인 동포들을 훈련시켜서 8월에 개국했습니다. 8월. 하루 몇 시간 동안 어떤 내용을 방송하시나요? 하루 24시간 방송되고요. 네. 녹음방송과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주로 러시아어로 방송되는데 한국 문화 속에 고래인 마을 소식 또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사업 그리고 국내 뉴스는 물론 중앙아시아 긴급 뉴스 등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린아이들이, 예. 일단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고려인만을 위한 방송이 생기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어린아이들이 진행하는 10대 세상 같은 데는 정말 우리 그 부모들이 들으면서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방송국 개국하려면 이게 뭐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채널도 확보해야 되고요. 기자재도 마련해야 되고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거 다 준비하셨어요? 저 처음에 우리가 방송 시작할 때요. 방송 장비를 한 달간 임대해서 사용했었거든요. 네. 어쩌면 개국을 위한 1개월 동안 임시로 빌려왔는데요. 한 달이 되니까 장비를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참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그때 마음 따뜻한 지역사회 인사들이 500만 원을 후원해서 그 장비를 구입하는 해서 현재 안정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원래 방송 진행자를 그 한국말 잘하는 고려인 동포를 모시려고 했는데 이게 한국말이 서툴어서 현지어로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진행하세요? 그러면? 예, 대부분이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예, 우리 고려인들이 대부분이 그 한국말이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러시아로 진행하고요. 한 50여 명이 이렇게 자기 순서를 정해서 날마다 나와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고려인 동포들이 특별히 광주광역시에 이렇게 많이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우리 고려인 동포들은 한국어를 잘 못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법률, 의료, 뭐 이렇게 체류 비자 등 온갖 것을 이렇게 도움을 받을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광주에 있는 고려인 마을은 우리 고려인들 가운데 한국말을 잘하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이들을 돕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전국에 있는 고려인 동포들이 다 광주로 몰려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또 점점 효과가 커지는군요. 직접 효과가. 예. 그 우리 이찬영 대표는 고려인 동포 위해서 뭐 워낙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도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다문화 가정이나 탈북 동포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교장 선생님으로 더 유명하시잖아요. 졸업생 전원이 대학에 합격했어요.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으세요? 예, 그냥 저는 뭐 그저 아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한 것 뿐인데요. 또 선생님들도 특별한 사랑과 지도로 이루어진 결과 같아요. 네. 무엇보다도 중도 탈락균이 없도록 학교 적응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했던 것이 큰 효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 고려인 방송을 하고 있는 분으로서 한국의 이런 이주민들을 위한 방송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 어디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현재 국내로 이주한 이주민들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각자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송이 나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결국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국 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한 방송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우리 이찬영 대표께서는 고려인 동포와 이주민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어떤 활동하실지 이런 것도 좀 계획 겸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후원자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참 이 정규 방송으로서 국가의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우리가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고려의 FM이 정말 우리 국내는 물론 우리 중앙아시아에는 고려인 동포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더욱더 애써주시고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주광역시 고려 FM을 운영하는 고려인 마을 지원센터 이찬영 대표 만나봤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 방송 진행하다 보면은요, 그 자부심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약간 책임감도 들어요. 어떨 때 그런 걸 좀 많이 느끼세요? 방송을 하다 보면 우선 자기가 더 잘 해야 돼요. 네. 자기가 잘 해야 남들인데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이러니까 자기 관리가 좀 우선 가게 되고
또 이 우리 제한 중국 동포들이 잘 여기에 적응하자면 우리 만일 내국인들이 거 많이 배우자. 내국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문명하게 살고 또 서로 배려하며 살고 어울리며 살고 이런 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몽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제일 적을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 몽골 사람들 진짜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몽골인으로서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한국에서 살더라도 저랑 같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몽골에 있는 것처럼 생각과 뭐 노래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제가 제 관리를 잘 해야지 남들에게 말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전 여러 가지 활동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네. 열심히 살고 있고 네. 또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네. 전체적으로도 있어. 그렇고 네. 어떤 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일단. 네. 우리 이화실 아나운서는 어떨 때 그런 책임감과 자부심 이런 거 느끼세요? 아, 저 아니 저는 진짜 한국에 돈을 벌러 나왔거든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근데 뭐 다 그러시죠. 네, 뭐. 네. 일을 하는 저가 진짜 어떤 뜻밖의 그런 기회를 만나서 이런 마이크를 앞에 서서 이런 방송을 한다는 게 이런 데서 저는 아주 큰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요. 네. 그리고 저 책임감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짬짬이 이런 주제를 이제 구상하고 제가 이제 뭐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서는 가끔 이런 설정을 해봐요. 그럼 청취자의 각도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네. 그리고 이런 물음을 설정할 때 아, 이 방송에 이 정말 이 책임감이 참 무겁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모국에서 예, 다시 마이크를 잡고 한민족을 위하여 방송하는 예, 그런 성순이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예, 매우 자부심을 가집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제가 쓴 방송과 나이 삶 이 사연이 KBS 보고 싶은 얼굴 그린 목소리 이 프로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이때 예, 자부심을 예, 네. 가집니다. 예.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 뭔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실 예,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 우리 주변의 동포들을 모시고요. 방송할 때 또 우리 방송을 듣고 청취자들이 조언을 해줄 때 정말 저희 남은 인생을 우리 방송을 위하여 불태워야 하겠다는 이런 책임감이 예, 섰습니다. 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한민족 방송 한민족 하나로 공사 창립 기획 우리들의 사랑방 여기는 동포 방송입니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이 부릅니다. 야인. 나는 끌어와 놨지
네, 이제 네 분 오늘 나오셨는데 역시 이런 활동하려면 본인이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것도 있지만 뭐 가족들의 소위 그 뒷받침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선 지금 아무리 봐도 우리 버트갈 씨는 새색 씨 같은데 네. 예, 많이 도와주세요. 어떠세요? 집에서? 남편이 네. 네, 일단 남편. 네, 많이 도와주신 편이죠. 저는 한국에서 처음부터 학생 신부로 왔고 전 돈 벌려 하는 것보다 공부 목적으로 왔는데 어떻게 애도 낳고 결혼도 했는데 석사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되게 그런 일에 되게 감사하고 또 우리 저희 아이가 지금 5살인데 그것도 시댁에서 좀 많이 필요할 때 네. 봐주시고 그래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무래도 가족 얘기를 꺼내서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김보국 아나운서도 다 와 계세요? 어떻게 예, 계세요? 저 남편 와 있는데 네. 예, 지금 이 방송을 한중 방송을 하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요. 네. 무슨 일이든지 가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거 프로를 할 때 어떻게 말하면 좋겠는가 많이 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화신 아나운서는 어떻게? 저는 밥 세 식구인데요. 네. 남편하고 아들 지금 다 한국에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 남편하고 아들도 다 제가 지금 이런 방송하는 일을 아주 지지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는 아들이 왜서 그렇게 지지를 하는가 하면 원래 이 한국말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한국 칼스트 대학 졸업하고 이제 취직해서 이제 한국말을 좀 배웠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엄마가 한국에 나와서까지 방송을 한다니까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을 엄마를 통해서 그냥 듣게 되고 한다는 네. 게 아주 그렇군요.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버트갈 씨는 몽골 분들이 한 3만 7천 정도 계신다고 그러는데 네. 그분들 위해서 한국 생활에 대한 블로그도 운영하고 계신다면서요? 예, 그것도 하고 이제 SNS 통해서 저희 이제 몇천 명이 이제 저를 팔로우 하거든요. 네. 그것도 그거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그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뭐 다문화 전책이라든지 다문화 이주민 여성 외국인 네. 외국인 사회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제 시각으로 제 오피니언을 월마다 이제 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나운서 삼총사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좀 끌고 나가야겠다 이런 데 대해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세 분이 하시니까 의견도 교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화실 아나운서부터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앞으로 지금 우리 방송 아나운서 삼총사가 설립한 지 이제 1년하고 7개월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요 전까지는 우리 셋이서만 그 스튜디오에서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조금 더 발전해서는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동포분들을 초대해서 많이 진행하고 이제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단계에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계획은요. 이제 스튜디오를 나가서 좀 이런 우리 동포분들이 많이 모이는 무슨 공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동포분 자녀들이 많이 있는 학교라든가 찾아가서 직접 예, 찾아가서 네. 생방송으로 이제 우리 아나운서 삼총사를 지금 하려고 그런 네. 예,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그 우리 방송에서 그 중간중간에다 노래를 넣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그 음악 동호회 우리 분들이 노래를 엄청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아, 이제 우리 방송을 그 저는 한국 그 노래도 넣고 예, 그다음에 또
짬짬이 또 이런 분들의 노래도 여기다 예 넣으면 좋지 않겠는가 예 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방송을 통해서 우리 그 대림동이라든지 변화가 많잖아요. 네. 이런 음향들을 우리 방송에 넣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예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다문화마 방송 10주년을 네. 맞이할 거예요. 맞이하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 8개 국가 나라 사람들 DJ들도 열심히 준비하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10주년을 축하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즘 들어서 코너들도 많이 늘려가고 있어요. 음악뿐만 아니라 한국어 또 각국 나라 언어 또 이제 소식지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 있는데 이 방송을 어떻게 하면 우리 방송 8개 국가 나라 사람들이 같이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네.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한민족 방송 한민족 하나로 공사 창립기획 우리들의 사랑방 여기는 동포방송입니다를 빛내준 네 분 한중방송 중국동포 아나운서 삼총사 이화실 김복 윤순자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음악방송에서 몽골어 DJ로 활동하고 있는 버트갈씨 역시 감사드립니다. 네 분 모두 앞으로도 더욱더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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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한민족 하나로 류가 부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So